우리 저기 뭐야 장가를 안 갔으니까 네. 장남자손이라고 불러드릴게. 네. 원시장 장남자손. 네. 사주가 높은 사주다가 나랏녹을 먹으라 그랬어. 나랏밥. 네. 나랏밥을 먹으라 했으면 공무원 네. 쪽으로 가든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줘. 맞습니다. 응? 네. 공무원 나랏녹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나랏녹을 먹고 직장을 다닌다고 그래도 본인도 보면 참 사람이 유도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어. 네. 어? 네. 참 남자인데 어떻게 보면 기지배 같은 성격이 있어.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제 좋게 얘기하면 소심한 거야. 그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본인은. 네, 그닥 남의 일에 관심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면 되고 퇴근하면 되고 네. 어? 또 퇴근하면 친구 만나면 되고 네. 그러더니 이제 그런 것도 다 좋아. 근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 되잖아. 네. 아,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본인은 네.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진 게 있다고 그래. 네. 깨졌다고 그래.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깨느냐 상대가 깨느냐. 네. 아니 여자가 깼어. 체했다는 거지 뭐야. 네. 그치? 네. 아유 웃으면서 얘기 좋아요? 체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 직전 혼인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결혼 직전에 결혼이 분명히 깨졌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자 복이 없어. 여자를 만나면 본인이 집착을 한다 소리가 나와. 네, 약간 있는 거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본인은 약간 같으지 근데 상대는 본인이 집착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너무 꼼꼼해. 너무 꼼꼼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내 어떤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주야. 어? 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래서 나 모르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나 자신이 모르게 내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있어. 아, 네.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자는 거지. 나쁜 소리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소리 하면 맞아요. 이러고. 그치?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조금 의심하는 게 있어요. 의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집착으로 이어지겠지, 그게. 혹시나? 행여나? 이런 것들이 있어나 보니까, 이게 이제 남녀간이 있어도, 그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이게 싹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 내가 가진 부족한 면일 수도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지. 그죠? 뭐 나에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자를 만나면 또 본인이 푹 빠져서 잘 해줘. 못 해주는 것도 아니야.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잘 해주는 건 있어. 근데 그걸 상대가 집착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도가 안 맞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결혼을 좀 깨졌다. 근데 또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아니야. 결혼은 해. 근데 내년 끝년 가야지 한번 또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가정을 이룬다 소리는 나는데 본인은 본인과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본인과 같은 성격 조금 소심하고 말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본인이 그냥 믿고 있어. 어? 그 상대방을 그냥 그래야 믿고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또 똑같아요. 똑같아. 예,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아무르잖아. 아무르면은 딱지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본인은 이게 딱지가 덜렁덜렁한 상태라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딱지가 딱 떨어지지를 않았어. 그러니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떤 상대를 만나면 또 행여나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딱지를 딱 껴버려야 돼. 그래야 본인이 똑같은 어떤 그런 인생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면은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너무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내 할 일만 딱 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 직장에서도 그런 게 이렇게 썩 잘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는다. 얼굴에도 봐봐, 본인 얼굴만 딱 봐도 옹고집, 똥고집 떠있잖아. 그나마 웃으면 조금 나아. 안 웃으면 좀 그래.
그치? 근데 본인네도 그래. 본인네도 보니까 성격이 그래. 아버지 성격이나. 아, 네, 맞아. 어? 똑같지? 아버지 성격이나 본인 성격이나 똑같단 말이야. 아버지를 보면은 나를 보면 돼. 아버지는 저런 게 조금 안 좋다. 그러면 그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 많잖아. 어? 아직 그냥 안고 가고 있어. 안고 가지 말고 나를 고치라고. 그거를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고 나를 고쳐. 그게 똑같으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아버지 성향하고 똑같아. 그걸 안고 가지 마시고 나를 고쳐라.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식도 본인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고쳐야 돼. 본인은 다른 거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어. 자, 혼인. 혼인을 얘기하다 보니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러니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어떤 인연법이 본인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본단 말이야. 그쵸? 그 사람 주변의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본인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본다고. 여기 조금 이렇게 열어야지. 조금 열어서 어떤 그런 활동이나 어? 대인관계나 이런 게 조금 원만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근데 지금 큰차 본인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시가 무슨 유치원 선생인가 봐. 예전에 이제 소개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니 이렇게 앞으로 미래 마누라가 그렇게 보여? 유치원 선생인가 봐. 어디 유치원 선생인지 어린이집 선생인지 애들 가르치는 선생인지 그렇게 보여. 아직은 예전에 소개받았던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소개를 받고 서로 그냥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서 연락이 와?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그럼 만나야지.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어? 예.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적극성을 안 띄웠구만요. 네. 그죠? 근데 내가 보였을 때는 그런 여자가 보여. 그러니 그게 마누라인가 보지. 응? 네. 만나세요. 혼자 살면 뭐 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돈 받게 더 써.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네. 그죠? 가정을 지키지 못할 사주팔자여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노세요. 놀면서 연애하고 사세요 그러는데 본인은 가정을 이루는 사주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런 여자라고 영이 떴어. 그러니 그게 내 마누라고 내 배필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만나보셔. 적극성을 띄어. 그렇게 뭐 이렇게 본인과 어떤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돼.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그러면 맞아. 그러면은 내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된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런 거고, 이제 해운년에 이제 올이 지나고 내년 되고 그러면은 좋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직장에 변동이 또 들었다 그랬나? 진짜요? 진짜 지금 거짓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이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그런 게 있고,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임기제로 돼 있어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긴 하지만 기간으로 있다 보니까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긴 한데 지금 하는 일은 좀 달라요. 많이. 전혀가? 네, 이쪽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기술직 쪽이고 기술직 쪽 다시 들어가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상급자분이 바뀌시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지금 되게 좀 많이 받는 상황이어서 하고 있는 일이 나하고 좀 많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원래 이쪽에 했던 거는 원래 제 전공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다시 좀 가야 되나. 내년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 왜 진짜요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가면
낫죠. 낫잖아. 왜 나한테 가르쳐 줄까? 공무원은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 업을 못 하죠. 그렇죠. 못 하죠. 네. 돈을 벌고 싶죠. 약간 그런 희락천금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나는 내 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투자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네,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계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또 벌어. 직장은 직장대로 하고, 내가 어떤 내 기술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어떤 업계가 됐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양손에 떡을 들어야죠. 그죠? 성격이 소심한 데는 있지만 욕심은 꽉 찼어. 전체로. 성격은 소심한데 욕심은 꽉 차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혹시 저희 이제 부모님 쪽에 선산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병원비를 좀 많이 나가 상태예요. 선산을 팔라고? 네, 팔려고 하고 계신데 그거를 저희가 저희 자녀들이 이제 알게 돼서 그거를 증여를 받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상담을 나눠서 월급 총신을 이제 드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한테는 선산을 팔아서? 네, 아니, 그거를 증여를 받는 대신에 상담료가 그 값, 지금의 현 그 값을 3분의 1로 해서 합쳐갖고 매달 이제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파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 뭐 부동산에 관련된 돈이 있는 있어? 있어요. 있어. 그게 뭐 지금 아파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직은 임대라서 이게 분양전환이라고 하는 아파트라서 아직은 분양전환 하기까지가 5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직은 있는지 언제선지 들어오는지 나는 뭐 그런 거 막 있잖아. 뭐 아파트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 쪽은 그런 쪽은 모르고 본인의 어떤 흐름이나 운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네. 본인한테는 문서 운이라는 게 있어. 어? 문서 운이 있고 본인한테는 횡재 운도 있는 사주야. 본인한테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년이지. 내년부터 보면 6년. 6년째 됐을 때는 본인한테 어떤 문서들이 나한테 좋은 저기로 들어온다. 문서들이 6년 뒤야. 6년째다, 6년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다, 여섯. 6년째. 6년째 되는 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막 그거 뭐 어떻게 뭐 나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하고 내 운이, 내 어떤 문서 운이 됐든 네. 내가 가져야 되는 운이 됐고 이런 거는 6년째. 그때예요. 그때 되니까 그때 생각하시면 돼. 뭐 당장에 어떤 문서가 있지는 않아요. 땅속도 아니고 아예 그 6년까지는 문서가 없다. 아니 문서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내가 못해.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뭐 나한테 뭐 떨어지든지 네.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 갖고 와도 빚이잖아. 그렇지. 맞잖아. 네, 맞습니다. 그치?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갖고 와도 지금 나한테는 빚이단 얘기지. 근데 이제 그게 6년째 됐을 때 어떤 뭐 마무리가 된다든지 정리가 된다든지 이게 이제 6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6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본인은 각시를 만나서 네. 세 사람이 들어오면서 네. 내가 조금 숨 쉬고 산다 소리 나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보이던 여자 있잖아. 뭐 유치원 선생인지 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여자인지 그 여자를 만나. 그러면 인연법을 잘 이루면 본인도 지금 이때까지 왔던 어떤 인연법에 꼬였던 어떤 것들이 조금 풀어진다 소리가 나와요. 내 운년에 결혼하겠어. 내 운년에. 아니 만나면 그냥 결혼해. 너 자꾸 뜸들이고 있다가 또 깨지고 하지 말고.
그치? 한 번 깨진 게 아니오. 네. 그치?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번만 깨진 게 아니다고. 한 두 번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죠? 네. 어, 근데 또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기를 해야. 들어오면 인연법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보이면 얘기 안 할 거 아니오. 그런 사람이 보인단 말, 본인 지금 내가 눈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치? 네.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얼비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연법 들어오면 내년, 본년에 결혼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직장운이 나한테 어떤 변동에, 이동에 좋은 수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국이야. 그렇게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지. 그렇게 가면 돼. 뭐가 고민이야? 그게 직장은 뭐 내가 얘기해줬으니까. 네. 그렇고 본인이 사는 돈? 네, 여기 재물운이 있나요? 재물은 있지. 재물은 있어. 사람을 안 믿으니까. 네. 본인이 사람을 안 믿으니까 크게 사람한테 본인이 다칠 일은, 투자를 해서 다칠 일은 없어. 그 굉장히 본인이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나한테 내가 나 저 잠깐만 나 100만 원만 한번 빌려줘봐. 금방 줄게. 안 줘 본인은.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안 준다고. 어? 100만 원도 안 주는데 1000만 원 죽었어? 어? 안 준다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막 저기 뭐야, 인간한테 이 돈으로 실수를 한다거나 돈 때문에 실수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욕심이 조금 본인이 많고 조금 과하게 뻥 하고 한번 터지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게 본인한테 있어. 그런데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마라. 그냥 부동산으로 움직이세요. 본인이 돈을 재테크를 하고 싶고 돈을 조금 뻥튀기를 하고 싶고 하면 부동산. 자, 월급을 받잖아. 월급은 어찌됐든 뭐 어? 저 뭐야, 저축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내가 분명히 말했죠. 내년 후년 되면 월급 외에 내가 어디다가 뭐를 해서 할 일이 생긴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재테크를 해. 근데 그거를 본인은 재테크를 주식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된다. 본인은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은 돈 때문에 힘들게 살지는 않아. 돈 때문에 힘들게 살지는 않지만 그 꼼꼼한 그 저기 뭐야 그 영광 같은 거는 조금 버려오고. 어떻게 보면 좀 유도리가 없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어? 어떨 때는 좀 괜찮은데 삐치기도 잘 삐치고. 요즘에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 삐진 거 아니야? 그지, 잘 삐지지. 여자 같아. 혹시 그 저희 부모님 연세가 이제 연기시거든요. 저한테 딱 서른 살 차이가 나는데 두 분 건강이 좀 그런 건가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를 봤을 때 그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엄마가 머리가 아파. 네.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단 소리에. 네. 엄마가 아주. 네. 비유 맞추고 살기도 아주 징글징글하고 아주 그냥 그지? 아버지 확 아주 엄마가 심장병 안 걸렸는가 몰라. 그래서 잔병이 좀 많아서. 그지? 아버지 확 하는 소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응? 답답하다는 얘기도 많아. 그지? 네. 그래 엄마가 좀 그래. 그래서 엄마는 내가 봤을 때 그 아버지 때문에 놀래서 심장병이 아니라 엄마는 조금 이쪽으로 심혈관이라고 그래. 뭐야? 혈관계통이라고 그래나? 혈관으로 인한 어떤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혈압. 네네. 어? 네. 아버지 혈압 있으시죠? 네, 두 분 다. 그죠? 둘 다 혈관계통이에요. 내가 봤을 때 두 분 다 혈관계통. 엄마는 근데 이렇게 자꾸 여기가 아파. 엄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장이 뭐요? 여기 아파. 어? 이렇게 두 분 다 이 혈관계통이 되는 거지. 이거 확 오르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라라는 거지. 뭐 금방 뭐 어떤 상문이 들고 이러진 않아. 그게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노인들이 예, 부모님 자들이 건강 때문에 조금 고생은 하신다 소리는 나요. 어? 조금 고생은 하실 거다라는 거. 근데 엄마가 좀 불쌍하다. 엄마. 에? 엄마 천상 여자네. 네, 맞아요. 그지? 지금 소리가. 그지? 엄마 천상 여자예요, 엄마가. 네. 아우, 그러니, 승질 들어왔으면, 하기야, 승질 들어왔으면 아버지하고 이혼했겠지. 그죠?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엄마 천상.
응? 천상 여자시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버지하고 살아오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조금 장가 얼른 가서 효도야. 어? 장가 얼른 가셔서 엄마 좀 효도해. 여가 엄마가 여기가 아파. 응? 엄마가 자식들 생각도 많이 해서 자불자불자불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 힘들어. 자식들이 봤을 때 엄마가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신 거지. 아시겠죠? 왜 또 엄마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우울해져? 아니 약간 최근에 이제 그런 잔병들도 있겠지만 참 이제 양쪽 어깨의 인대가 좀 파열되고 끊어지면서 수술을 하시거든요. 선삼파는 요즘 이제 비용 때문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니까 원래 오히려 선산을 못 팔게 했던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자식들한테 미안한 산소가 있으니까 그 산소를 매년 매수년도에 민다 낀다 그때 납골 공원 다 옮기려고 네, 다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산산을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정해갖고 오늘 관리가 되는 쪽으로 옮겨놓고 저희가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고민해야 되는 일이에요. 조금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나를 보고 또 몇 년 후니까 못 보더라도 그때 돼서도 그 이 선사들 옮겨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꼭 어떤 분이 됐든 찾아가서 먼저 탈이 없게 미리 예방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셔야 돼. 산을 잘못 건드리면 자손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거는 명심해서 여기다가 미신이라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어?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야. 믿을 건 믿어. 그렇게 해서 그때 가갖고는 어떤 누군가가 인연자가 되는 분하고 해서라도 그 어떤 예방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윤달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뭐 자기네들이 인사도 안 하고 어? 뭐 어떻게 해? 큰일 나는겨. 산소탈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산탈이. 알았죠? 그거는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 갖고 계셔서 어? 그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거든 하란 대로 해. 미신이니까 안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죽도 저 죽쓰지 말고 아시겠어? 네. 또 뭐 물어볼까? 그냥 두 가지 얘기를 물어볼까? 다 얘기해 줬죠? 네. 이제 내년에 잘 하셔. 네. 잘 하시고 돈 버는 머리를 조금 써. 알았죠? 네. 끝! 네, 고맙습니다.